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. 그 정말 대한민국의 역대급 검사, 훌륭한 검사를 해오셨습니다. 아마 그 과정에서 지피지기라는 걸 늘 그 자신의 철학이자 일을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아마 몸에 새기셨을 것 같은데 그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? 네. 네. 그럼 상대가 이제 이재명인데요. 이재명의 슬로건은 이재명은 합니다입니다. 네. 그렇죠? 근데 이재명이 뭘 하느냐? 제가 아까도 우리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 막 연결됩니다만은 이재명은 우선 뭐라도 할 것 같다라는 지지층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또 하고. 또 하나 저는 정말 무서운 게 이겁니다. 요즘 SNS상에서 이런 말이 유행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청년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으며 불공평한 생존보다는 공평한 파멸을 바라기 시작했다. 무슨 얘기냐면 그래 정치인들 매번 세상을 더 낫게 하고 우리 삶을 개선시킨다고 하지만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도 서민을 위하는 줄 알았더니 서민들 괴롭히기만 하고 저 운동권 엉뚱한 저 이상주의 공리공론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망쳤다. 그래서 이제는 개선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대신 나보다 많이 가지고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유복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끌어내려서라도 공평한 파멸이라고 그랬죠? 공평한 파멸이라도 누가 속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. 이게 이재명에 대한 상당한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. 동의하십니까? 그러면 네. 이에 대해서 이런 정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놓고 이런 것을 선동하는 이재명을 어떻게 TV 토론이나 앞으로의 그 후보로 만약에 되시면 본선 경쟁 과정에서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. 조금 질문에 딱 맞는 답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하게 하십시오. 예, 예. 저는 뭐 흑수저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자랄 때 조금 부모가 어려워서 좀 어렵게 클 수 있습니다만은 벌써 20대 초반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80년대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벌써 우리나라에 거의 금수저로 오릅니다. 그 시절은. 그리고 뭐 판검사가 됐던 또는 뭐 변호사로 바로 개업을 했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상당한 또 그 재산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유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. 그리고 저는 만약에 정말 그 흑수저로서의 정신이 끝까지 그리고 자기하고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을 정말 끝까지 그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이런 대장동 같은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. 이미 특권층에 편입이 된 사람입니다. 그 어릴 때 뭐 가난하게 컸다는 걸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변호사를 하면서 그 시절의 변호사는 아주 괜찮았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좀 뭐 마치 뭐 흑수저다 하면은 그냥 어려운 입장을 다 이해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죄송하지만 네. 말을 좀 끊겠습니다. 네. 제 질문은 네. 이재명에 대한 네. 평가가 아니라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이 공평한 네. 파멸을 원하는 네. 그 지지 동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거거든요.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드려야죠. 그렇게 그런 생각이 일순 둘순은 있습니다만은 공정을 통해서 공정과 상식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려야죠. 예, 저 다른 분에게 질문하라고 네. 지금 사회자가 네, 압박을 네, 많이 네. 주시니까 네. 이 토론은 네. 다음번 제 주도권이 오게 되면 네. 또 질문을 할 테니까요. 네, 네. 충분히 생각을 해오십시오. 다음번 토론까지. 네. 자, 홍 후보님 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공평한 파멸을 바라는 이 이재명 지지층의 일각에 대해서 이재명 어떻게? 이재명 그 지사의 페이스북을 보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.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참 담임선생한테 많이 맞았다. 내가 다음에 커서 초등학교 선생이 돼서 내가 그 복수를 애들한테 참 무참하게 한번 패주고 싶다. 이재명 지사를 키우고는 정오심입니다. 사회에 대한 정오심,
그런 이재명이 예.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기를 바라는 이 지지층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.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나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네. 유승민 후보, 5번 주도권 토론. 예, 우리 홍 후보님, 그 좁혀주고 싶다, 좁혀버리고 싶다, 이거는 우리 홍 후보님 18번 아닙니까?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. 그런데 예. 이재명 지사는 정오심의 발로고, 예. 그거는 좀 다르죠. 우리 홍 후보님 정의감의 발로고. 그렇죠. 예. 그, 저,